요즘같이 변덕이 큰 날씨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참 고민되시죠? 수요일 출발하는 부산의 아침 기온은 약 15도인데요. 이땐 얇은 겉옷과 청바지가 적당합니다. 도착하는 일본은 한낮에 28도까지 올라서 옷차림이 달라야 합니다. 반팔이나 얇은 셔츠, 면바지가 적합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에 참고하시죠. 북항로의 선박 운항지수는 대체로 2단계를 보이는데요. 물결이 낮겠고요. 바람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화요일에 준비된 선박 정보 보시죠. 5척은 히타카츠로, 3척은 후쿠오카로 향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는 북항로에서와 달리 흔들림이 느껴지겠는데요. 바람이 초속 10m로 불어서 멀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모두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본도 비가 한 차례 내렸기 때문에 기온이 쑥 올랐는데요. 히타카츠에서 한낮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후쿠오카는 더 높은 28도까지 기록합니다. 이번 주 내내 맑으니까요. 이 온화한 날씨를 즐기고 오시죠. 국제 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